안녕하세요.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. 정부의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.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이런 개념을 새롭게 이제 도입했는데요. 지난 8월에 운을 먼저 뗐고 이번 10월 달에 이제 구체화한 겁니다.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그냥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.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.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이 내용은 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. 20년 10월 28일 이제 엊그제 내용이었고요.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인데요. 중요한 건 공급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. 기존에 계획이 이미 잡혀있는 신규 주택에 돈 내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.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처음 분양 시에 집값의 20에서 25% 정도만 먼저 내고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. 예를 들어 분양가가 총 분양가가 5억이다. 그러면 한 1억 정도 먼저 내고 들어와서 살다가 이렇게 내는 이유는 전체 지분의 20에서 25%만 내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 5억 집을 1억만 내고 들어와서 살다가 계속 임대료를 내다가 4년마다 남은 지분을 10에서 15%씩 또 취득하게 됩니다. 그때마다 또 몇천만 원 정도씩 들겠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 20년, 30년 후에 그 집에 지분 100%를 내가 소유하게 된다. 이렇게 만든 제도입니다. 이게 바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개념이고요.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장기 거주 시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설명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급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. 그 돈을 내는 방법에 대한 그런 제도고요.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, 신규 공급 주택 중에서 공공보유부지, 공공정비사업 기부 체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요. 그렇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개념을 이제 새롭게 구체화시켰다 이 정도로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이 기사가 나오고 이 내용이 나오고 정말 많은 논란이 있어요. 저도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. 이런 제도를 내놓을 때 정말 부동산 이 정책 관계자들이 제대로 고민을 하고 내놨는지 저는 참 의심이 됩니다.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짚어볼게요.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.